안녕하세요. 오동유TV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현장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긴 동교동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경의선 숲길이 있고요. 소음도 많이 있는데. 경동하우징의 정상재 이사님을 모시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공사 현장에서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그 약속드린 대로 이 현장 모시고 한번 나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이 어딘가요? 저희 현장이 지금 이제 맞은편에 보이는 그 저 건물입니다. 조그만 건물.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네. 저게 땅이 몇 평입니까? 저게 지금 이제 그 땅이 지금 이제 한 22평 정도 지금 이제 되는 이제 그 흔히들 얘기하는 진짜 이제 꼬꼬마 빌딩입니다. 그렇죠. 네네. 연면적은 한 50평, 52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저게 원래는 다 다가구 주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지금 이제 그 다가구 주택으로 지금 이제 그 층당 지금 한 세대씩 해서 총 4세대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다가구에 계신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네네. 지금은 뭐로 공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건물주분이 이제 새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저 건물을 지금 이제 그 근생 용도로 해서 다시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 그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층 근생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 용도 변경하면서 대수선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벽은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외벽은 지금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그 경의선 책거리다 보니까 건물주분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아기자기한 그런 지금 이제 그 디자인을 조금 원하셨는데 실제로 그래갖고 이제 그 저희가 조금 이제 고풍스러우면서 아기자기하게 해서 그 벽돌로 지금 이제 그 디자인을 저기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약간 회색빛 나는 청고벽돌로 지금 이제 그 제안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건물하고 저 옆에 건물도 그렇고 청고벽돌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고벽돌이 아니라 약간 이제 현재하고 비슷한 이제 붉은색 나는 지금 이제 그 고벽돌 타일로 지금 이제 그 외벽을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한번 가서 내부 보시면서 추가로 또 설명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네네, 가시죠. 이사님, 그러면 여기가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 2층 들어가는 문인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HB으로 지금 다 구조를 맞춰 놓으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원래는 이제 그 주택이어가지고요. 이제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이제 신발장,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거실. 거실. 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이제 그 화장실, 방 하나, 방 둘. 지금 이제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방 하나, 방 둘.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근생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의 뻥 뚫린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돼야지 되는데요. 네. 기존 벽을 갖다가 먼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건물이 지금 그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먼저 철골로 이렇게 기둥하고 보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철골이 지나가는 자리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먼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그때 전체적으로 벽체가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신규로 만들어진 기둥이고 네네. 위로 지나가는 이 보가 하중에서 받칠 거고 네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전에 방과 거실에 나누는 이 벽 그리고 이 벽들은 다 철거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철거하시는데 힘들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힘은 들죠. 어떻게 철거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런 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그 파트너라 그래가지고 커팅기로 갖다가 중간 중간 좀 자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한마디라고 하는 그 브레이커로 갖다가 지금 이제 그 철거를 하게 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인력으로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공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공사비가 지금 이제 그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시공의 완성도가 그만큼 조금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위에 층도 다 이 똑같은 구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층은 이게 막 자르고 있나요? 현재 지금 이제 그 부분적으로 지금 그 철골 받치는 공사를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는 다 끝났고 3층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철골 공사가 아직 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 현장도 보실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이사님, 2층은 아직 기둥이 H빔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 요 부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둥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보가 뻗어나서 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아, 저 모서리 부분이요? 네네. 옆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뻗어나가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쭉 기둥이 쓸 거고 네. 이렇게 위로 보가 또 지나가고 네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3층 또 올라가 보시죠. 네네. 3층은 여기 공사하고 계시네요. 네. 아, 여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철골을 지금 제가 받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공사장이라서 조금 네. 이제 어수선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지금 이제 구조는 밑에 층하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조성이 될 겁니다. 아, 돌을 저 해서 저렇게 이제 받치는 건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쪽 기둥이 있고 그 기둥하고 기둥을 지금 이제 연결시켜주는 보입니다. 아, 지금 기둥 사이에 보를 이제 연결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네. 이게 딱 한 층의 바닥 면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공간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 옥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옥상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조금 마음에 드는 공간인데요. 네. 재건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뷰가 경관이 지금 이제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요 이제 그 파라펫은 난간을 지금 이제 다 철거를 해버리고 핸드레일로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외부 지금 그 조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부신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딴 데서 막 진동이 울려와요. 밑에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이제 철거를 해버리고요. 저기 예. 맞은편에 보이는 저런 건물처럼 지금 이제 저렇게 가해로 그 펜스를 지금 이제 설치할 겁니다. 펜스를 철제로 해서 이제 네네. 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루프탑 카페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여기도 쓰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용도로 해서 여기 옥상을 지금 이제 그 조성을 지금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쁘게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전망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이런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이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네. 미래를 설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완공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6월 말로 지금 이제 그 잡고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요? 그러면 한 두 달 후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달 후면 이 코로나도 끝날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마스크 벗고 촬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스크 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햇볕도 뜨겁죠? 헬멧 썼죠? 마스크 하니까 네. 엄청 말하기가 좀 힘드는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네, 그러면 두 달 후에 또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지금 그 네. 공사해가지고 두 달 뒤에 멋진 모습으로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력부 철거하고 기둥 보강 공사하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두 달 후에 이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여러분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